진짜? 어. 아저씨, 아침 식사하세요. 아저씨, 만두국 좋아하세요? 우리 집 만두국의 특징은요, 바로 이 부추에 있어요.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둣국일걸요? 우리 엄마한테 전수받은 거잖아요. 사람들이 진짜 다 맛있대요. 게다가 우리 아빠 요리도 잘하잖아요. 무슨 만둣국에 쌀 전부지밖에 없노? 그 아시나가 쇠 빠지게 만들었구만. 주는 대로 먹지. 네 어디 가서 이런 만둣국 먹을 수 있는 줄 아나? 이거 보기보다 되게 맛있네. 맛이 희한하대. 철주야, 우리 이거 특허내서 장사하지. 아저씨, 안 드세요? 아빠, 우리 저녁에 삼촌이랑 작은 엄마 불러서 우리도 왕년회 하자. 너 아직 환자야. 수술도 안 받았는데 다 낫다고 착각하지 마. 그리고 삼촌 오늘 같은 날 비상근무라 더 바빠. 형사라는 직업이 참 골치 아프다 이거. 이런 날 그냥 고스톱도 한 빡 치고 그래야 되는데. 에? 맞다 고스톱. 그거 진짜 재밌다고 하던데. 아저씨 잘 쳐요? 재밌어도 노름이야. 정신 나간 인간들은 그딴 걸로 집안도 말아먹어. 가라. 잠깐. 이것도 쌍피예요? 동네마다 다른데 우리 동네선 쌍피로 쳐준다. 그러고 묵을 게 없다 그러면 비풍초 똥팔쌈 이런 순으로 내면 된다. 그리고 아까 가르쳐준 거 다 외웠나? 근데 우리 일하고 있는 거 너가 아빠 알면 난리 안 나겠나? 문 잠궈놨으니까 괜찮아요.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. 재밌어도 노름이다. 정신 나간 인간들은 이런 걸로 집안 말아먹는다. 재미. 이제 무슨 뭐 하고 있는 거야? 수담아, 수담아 똑바로 자. 얼른. 아빠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 너도. 아저씨도요. 자, 얼른 누워서 더 자. 아, 저, 나도 갈래. 어딜? 해 뜨는 거 보러. 또 착각하신다. 너 환자야. 새해 첫날부터 입원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. 그러지 말고 옷 다시 입혀서 데리고 갑시다. 감기 한번 걸리면 얼마나 위험한데.
이게 궁뎅이 말린 건데 간 좋아지게 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카네. 그래서 그걸 먹게요? 이래 좋은 걸 내가 왜 먹여? 아메기야지. 아이, 벗어! 당신 건강이나 챙겨. 내 딸은 내가 챙길 거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. 배 걱정을 다 하네. 에? 나중에 아프터 서비스 해달라는 소리 하지 마소! 아침에 빠한 건데 아까워 죽겠네. 내도 다 알아보고 하는 거구만. 그래도 소담이를 지금까지 키우고 살아간 사람 나야. 딴 생각하지 마. 참말로 누가 뭐라 했나? 가수 김종서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영어래요. 영문도 모른 채. Did you know that Warren G. Harding was the 29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? 약 먹자. 잠깐만 아빠. 나 지금 영화 다운받을 중이거든. In case the judge asks. 아빠. 다 나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밤새도록 너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채팅도 하고. 하지만 지금은 아빠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? 어디 아프나? 아니요. 머리에 산소 넣어주고 있었어요. 가끔씩 머리 답답할 때 있잖아요. 가슴 말고 머리.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. 아니면은 갑자기 별일 아는데도 막 짜증이 날 때. 그런데도 참아야 될 때. 그럴 때 가끔씩 머리가 답답해요. 그럼 이렇게 머리 위로 산소를 보내준다 생각하고 숨을 꾹 참아요. 그러면은 숨이 막혀서 머리 답답한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. 심심하니까 별게 다 하고 싶지. 뭐 그렇죠. 그냥 감옥살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. 그 기분 내가 안다. 내 머리면 누가 알겠노. 아저씨. 네?